이번 시간은 페이지 213페이지 급수설비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설비는 기본은 두 문제입니다. 최대는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전 22회 시험 때는 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급수 일반하고 급수 압력 쪽 보시면 1번에 음료수의 정화법 중 물 속에 분해되어 있는 뭐 철분이나 암모니아 이런 항화수소 이런 게 있죠. 유독가스 제거한 방법은 바로 폭기법이죠. 폭기법. 그래서 이제 보통 약품 침전법이라는 것은 이거죠. 자, 이제 장마나 홍수가 졌을 때 흙탕물이 집니다. 그러면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많이 부여되죠. 이것을 빠르게 침전하기 위해서 항산 반토, 항산 알루미늄을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하는 것이 약품 침전법이었죠. 그리고 급속 여과는 거르는 겁니다. 사층에 물을 빠른 속도로 거르는 것이 급속 여과법이고,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수의 연화법이라고 하죠. 자, 멸균법은, 자, 물 속에 미생물 균이 서식하면 죽여야 되겠죠. 그것이 멸균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위생기구의 급수 부하 단위는 세면기 소요 순간에 30리터 기범인을 기본 급수 부하 단위 1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 부하 단위는 명심해 둘 것이 세면기고, 배수 부하 단위도 세면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한산 지표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탄산칼슘이죠. 자, 물 속에는 뭐 마그네슘이나 칼슘, 철이나 뭐 나트륨 등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였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일반적 음용수의 정수법은 침전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과법, 폭기법, 멸균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주택 사무소 건물은 자병소 비율이 높습니다. 자, 주택이나 사무소는 장시간, 장기간 거주하죠. 그러면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죠. 그래서 자병소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 병원은 음용수 비율이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 순서는 치수장에서 치수해야 되겠죠. 치수한 물을 정수장에 보내주는 걸 도수라고 했죠. 그러면 정수장에서 물을 알맞게 만드는 정수를 해서 이 정수장에 이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 것을 송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물을 분배한다, 배수하고, 그리고 건물로 급수해 주면 되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음 급수기구 중 필요 급수함이 가장 큰 게 있죠. 샤워기는 0.07MPa, 70kPa이었죠. 그리고 세면기는 0.055MPa이었고, 싱크용 가정용도 동일하게 0.055MPa이었죠. 그리고 대변기 세정 밸브가 0.1MPa이었습니다. 욕조도 0.05MPa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것은 대변기 세정 밸브가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기준에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의 수질 기준이죠. 얘는 수돗물을 체크해야 되죠. 수돗물의 수질 기준이에요. 그래서 1번에 경도가 수돗물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1번이 경도 수돗물은 300이었죠. 수돗물이 아니면 1번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납은 0.01이고 수은은 0.03입니다. 그리고 여기 5번에 보면 아연인 3미이 됩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이제 먹는 수질 기준에서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2번에 자, 잔류염소를 알아주시고, 잔류염소는 4mg per liter를 넘지 않도록 4가 됩니다. 그리고 심미적 유형물질은 우리가 뭐 경도가 뭐 처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둘 것은 그 색도 있죠. 색도는 5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제는 0.5고 수소 이용도는 pH 5.8에서 8.5 사이면 되죠. 그런데
샘물이나 먹는 샘물이 주어지면 4.5에서 9.5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염소에는 250이죠. 특히 정발 잔유물체 가지고 정발 잔유물은 물을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를 정발 잔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500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탁도는 1NTU인데 수돗물일 때는 0.5NTU가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5번에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급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1번에 시간평균 예상 급수량은 급수인이 간격이나 급수탱크의 용량, 고가수재 용량 등에 산정이 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최대 부하 시간대의 급수량으로서 보통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의 1.5배에서 2배로 설계합니다. 2배. 그래서 2번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고가 수조 방식에서 양수 펌프 양수량 결정할 때 사용한 그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펌프 직송 방식에서 이거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모든 물을 다 공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순간 분당 얼마나 팍 올려주냐. 그래서 이 펌프 직송 수량 결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학교나 영화관은 같은 휴식 시간에 많이 써져. 여러분들 학교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이 있어요. 그럼 1학년에서 2, 3, 4, 5, 6년 휴식을 다르게 쓰는 게 아니죠. 한 시간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동시간대. 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하고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고려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아직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급수설비에서 계산 문제가 유일한 게 난 게 펌프 쪽이에요. 펌프에 10회 때 충마력 내고 22회 때 축동력 내세요. 펌프만 내고 있어요. 펌프만. 그러면 내면 양정 이런 쪽 낼 겁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계산 문제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급수배관 안에 강경 결정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배관의 결정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강균등표가 있고 마찰 저항 선도법이 있고 기구관 연결법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급수 부하단이 이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죠. 니은은 해당이 되고 디귿 해당됩니다. 그런데 니은은 헷갈리면 돼. 배수 부하단 급수만 맞는데 배수 부하단이 배수관 결정에 사용되는 거.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고가 탱크 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간지름을 결정하게. 그래서 이거는 고가 탱크를 체크해야 되죠. 마찰 저항선도 관계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국부 저항이나 근장 유속, 동시 사용 유량이나 기구 급수 부하 등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수 본관, 쉽게 시의 수도 본관의 체지 압력은 고가 탱크 방식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자유 낙하 방식이죠. 맞죠? 그래서 시수 본관의 체지 압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수도 직결식일 때는 고려를 하지만 4번은 현재 고가 탱크에서 수도 꼭지로 가면 하향 급 자유낙하잖아요. 그래서 시수 본관의 체저 압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그래서 1번에 폭기법은 철성분 제거나 물 속에 용해된 암모니아는 유해가스를 발산하시게 되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먹는 물의 2번의 수질균에서 경도는 1000이고 수돗물일 때는 300입니다. 그리고 먹는 염지하수는 해양심정수는 1200까지 둘 수 있죠. 그리고 3번 주택사무소의 건물은 자병수의 비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병원은 음용수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바로 적을 때 구한다.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고가 수조 방식의
펌프의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에 사용하는 거였죠. 그런데 급수 인입 간격이나 급수 탱크 용량이나 고가 수제 용량을 산정할 때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기구의 기능 유지나 사용상 정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급수압이 요구되겠죠. 그래서 9번은 4번 지문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10번 급수설비 계획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게 낫죠. 1번에 사용 목적과 위생기구의 작동에 원활한 수압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기 세정밸브는 0.1MPa였고 샤워기는 최소한 0.07MPa죠. 근데 샤워기가 뭐 압력식이다 온도 감지식은 그때 0.13MPa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2번에 급수계통의 워터에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위생기의 재기능이 발휘해서 충분한 물의 양이 공급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변기 세정밸브를 쓰게 되면 대변기 세정밸브를 다이렉트 연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이 안 되잖아요. 물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죠.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급수 간격이 25m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음료수자의 오수의 유침이나 역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줘야겠죠. 그리고 5번에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단관식, 복관식의 적절한 배관방식을 선택한다 했죠. 자, 이겁니다. 급수설비에는 복관식 자체가 없습니다. 복관식 자체가. 자, 복관이란 것은 공급관이 있고 환탕관이죠. 리턴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복관식은 급탕설비나 온수난방까지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급수방식 등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건물의 급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관하죠. 1번에 자 고가수조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자, 고가 수조 방식은, 자, 물을, 지하 저수조의 물을 양수 펌프로 고가 수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고가 수조의 물이 자유낙하되면서 공급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수가 되든 정전이 되든 일정 시간 급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수가 되는 것은 수도 본관에서 안 놓는다는 거죠. 그럼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하고 고가 수조에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전이 되면 양수 펌프 가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고가 수제 올라가 있는 물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 실미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죠.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가 없어요. 그러면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면 관계없죠. 왜? 양수 펌프 가동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하니까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 있지만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3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 타 방식에 비해서 저렴하죠. 얘는 물탱크도 필요 없죠. 양수 펌프도 필요 없죠. 그래서 싸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은 변합니다. 그리고 4번 부스트 펌프에 의한 가압 급수 방식, 펌프 직송 방식, 토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크죠.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수도 직결 방식이죠. 그리고 급수 압력 변동은 작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급수 방식 중 고가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1번,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했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도꼭지 토출 압력이 변동하는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고, 자, 고가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에서 자유 낙하시켜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가 수조에서 얼마만큼 압력 수도 얼마나 떨어지는가만큼 압력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펌프 직송 방식에 비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죠.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수도 직결, 고가 탱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고가 탱크의 수위면과 사용기구의 낙차 클수록 토출 압력은 증가하죠.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거에 따라서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 탱크 설치 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소 필요 압력하고 배관의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기구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샤워기였으면 0.07MPa 아닙니까? 죄송. 그리고 배관의 마찰 손실 두 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요소 더 주위만 더 플러스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높이만큼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3번 문제 봅니다. 가압 급수항 시 부스터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1번 급수량에 따라 펌프의 대수 제어 운전하고 정속 방식이죠. 회전수 제어는 변속 방식이 가능하다 해서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상향 급수 방식으로서 최상층에서 또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부하 설계와 기기 선정이 적절하지 못해 에너지 낭비가 커집니다. 그리고 4번에 부터 펌프 방식의 고가 탱크를 병용하는 게 아니죠. 자, 얘는 고가 탱크가 없는 겁니다. 탱크가 없이 펌프로 직접 공급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압력 탱크를 병용해서 이 단점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급수 설비 중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에 관한 설명조 옳은 것에 관해서는 1번에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건물에 사용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수도 직결 방식이죠, 1번은. 그 다음에 2번, 밀폐 용기 내에 물을, 펌프로 물을 보내 공기를 압축시켜서 압력을 올린 후에 그 압력으로 필요의 장세 공급한 게 2번은 압력 탱크 방식이고요. 그래서 3번에 도로에 있는 수도 본관에서 수도 인입관을 연결해서 건물 내 피로계에서 직접 급수하는 것은 수도 직결 방식이네, 3번인데. 그 다음에 4번. 저수조에 지정된 물을 펌프로 고가수를 양수하고 여기 급수관을 통해서 건물의 피로계에 급수하는 방식. 5번은 고가 탱크, 고가수조 방식이죠. 그 다음에 5번에 급수관 내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해서 펌프의 대수로 제하는 정속 방식이 있고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 방식이죠. 이를 병용하기 전 5번이 되겠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관해 옳지 않는 게 낫죠. 1번 펌프 직송 방식은 정속하고 변속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지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정전시는 급수가 가능하다겠죠. 그 다음에 3번 압력 탱크 방식은 단수시 저수 탱크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죠. 그리고 4번의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가동과 정지시 급수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전원 사용실 제약은 정전시는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압력 탱크 방식하고 펌프 직송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전원 사용 안 하면 정전시는 급수가 안 돼요. 근데 단수시는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할 수 있죠. 그리고 5번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의 탱크를 필요하며 수도 직결 방식의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크죠. 크고 압력 변동은 증금하죠. 그래서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고가 탱크입니다. 그리고 수압이 가장 일정한 게 고가 탱크죠. 그런데 수압 변동이 가장 큰 것은 압력 탱크 방식이 되죠. 정확히 기본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조 옳은 게 나죠. 1번 수도 직결 방식은 상수도 간의 공급 압력에 의해서 급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고층 건물에 사용한다 해서 OXX입니다. 대규모 건물에는 일반적으로 고가 탱크를 많이 쓰고 있죠. 아니면 펌프 직송 방식 이런 형태로 가고, 그런데 1번에서 보시면 이거는 소규모 건물에 쓰는 방식의 수도 직결은, 그 다음에 2번 펌프 직송 방식은 기계실 내에 저수조가 있으면 되죠. 필요 없다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고가수조 방식은 건물의 옥상이나 높은 곳에 양수해서 하향시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하향급수 방식이 고가 탱크입니다. 그리고
4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건물 내 증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수도 직결은 단수 시 급수가 안 돼요. 증전 시는 급수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에 수도 직결 계통의 수압 시험은 그게 낫죠? 최저부에서 7.5kg의 압력을 가해서 실시한다. 그래서 틀림이죠. 수도 직결식일 때는 이 규정이 바뀌었죠. 1MPa 기준이 되고요. 수도 직결식일 때 1MPa 이상 되주면 됩니다. 그리고 탱크나 이런 급수가 아닐 때는 0.75MPa 이상 하든지 사용하면 1.5배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1번에 주택용 급수배 유속은 4m 이상이면 너무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워터헤마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수격착을 방지해서 2m 초당 이하로 해야 돼. 유속은 이하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 고가수 양수할 때 펌프 실향정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결국 실향정이라는 것은 이거죠. 흡입량정 플러스 토출량정이죠. 그래서 흡입량정에다가 토출량정 플러스 한 만큼 우리가 실향정이 돼야 되죠. 토출량정. 그래서 토출량정 두 개를 플러스 한 것이 실향정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2번도. 그 다음에 3번. 배관계 구성이 동일한 게 배관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해서 맞죠? 그래서 이제 캐비테이션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죠. 그리고 흡입량정이 높을 때, 그리고 물의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흡입 간격이 적을 때 잘 생기죠. 그래서 보시고 회전 속도가 빠를 때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고가 수조 방식은 압력 수조 방식에 비해서 수압 변동이 심하다 했었죠. 수압 변동이 수압이 제일 변동이 적은 것이 고가 수조죠. 가장 큰 것이 압력 수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틀죠. 5번 수도 직결 방식 해당 주택이 정전돼서 물의 공급이 불가능하다 했죠. 정전시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고층 건물의 급수 설비 조닝 이유. 조닝 이유는 이거죠. 보통 급수 압력의 균등화, 그리고 수격 작용 방지, 부속품 파손 방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8번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9번. 다음 중 건축 고층 건물에서 급수 조닝하는 이유 관련이 있는 거겠죠. 이거는 바로 저거죠. 4번의 수격 작용이 되는 거죠. 수격 작용. 그래서 기억하실 거 이겁니다. 급수압력의 균등화, 그리고 저겁니다. 수격작용 방지, 부속품 파손 방지,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수조닝 압력을 아파트 호텔은 0.3에서 0.4MPa 이하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펌프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에 지하 저수조의 물을 양수 능력 1200리터 범위인 펌퍼로 높이 63m 전량정했죠. 이 고가수 양수하고자 한다. 펌퍼의 효율이 60%일 때 펌퍼의 충마력을 계산하라. 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충마력 개념이죠. 충마력. 충마력을 구할 때는 물의 단위 중량 1000이죠. 단위 중량 1000kg 아닙니까? 1000에다가 양수량. 그래서 양수량의 단위가 입방메다 퍼 미니 기본 단위죠. 그 다음에 곱하기 전양정에다가 1kg, 충마력이 75kg니까 마력 개념이. 그래서 75에다가 여기가 분이니까 60을 곱해주니까 4500도 내뿐뭐 450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이 1000이고 1000kg죠. 그리고 양수량이 양수량 단위가 1200리터 퍼 미니니까 이것을 최적으로 바꿔야죠. 그럼 1000리터가 뭐다? 1세제곱미터니까 이거는 1.2가 되겠죠. 1.2 입방미터. 그래서 1.2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해준다? 전양정이 63m죠. 63m. 그리고 4500 곱하기 효율이 현재 60%니까 0.6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8마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포인트죠. 이 양수량을 입방메다퍼미노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고가수조 방식에서 양수펌프의 전양정이 50m이고 시간당 30입방메다의 물을 양수하고자 할 때 펌프의 축동력. 자, 뭐 축동력도 똑같죠. 축동력도. 자, 축동력도 물의 단위 중량 1000에다가 양수량. 그래서 양수량 단위가 중요한 거죠. 입방메다 퍼 민. 자, 이거죠. 그리고 곱하기 전양적. 이것을 갖다가 여기는 4,500이 아닌 102kg, 1kg 하더니 160 곱하기 6,000, 12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때 양수량 단위가 지금 아워죠. 그래서 30입방메다 아워예요. 아워입니까? 이걸 분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나누기 60하니까 0.5가 되죠. 그러면 1000에다가 곱하기 양수량을 30을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분화하기 위해서. 전양정 개념이 50이었어요. 50. 그래서 나누기. 그러면 이게 0.5 아닙니까? 0.5로 바로 대입해야 돼. 0.5. 그래서 6120 곱하기 효율이 현재 60%죠. 0.6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뚫으면 약 뭐 6.8kW 나오겠죠.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나세요. 공동현상을 방해 흡입량정은 낮춘다 해서 맞는 거죠. 그럼 공동현상을 방해 흡입량정은 낮추고 물의 온도도 낮춰야 됩니다. 회전수도 느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펌프의 구경은 작게 하면 안 돼. 그건 크게 해야 돼요. 펌프의 구경.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펌프의 전양정은, 자, 양정 회전수하고 했죠. 자, 이제 회전수하고 관계상 우리가 아는 회전수하고 양수량 유량하고는 비례 관계였죠. 유량은 회전수하고 유량은 비례 관계였고, 비례였고 그다음에 양정은 제곱에 비례했었네. 제곱에 비례 관계고 축동력은 세제곱이죠.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세제곱에. 회전수를 두 배 증가하면 양수량도 두 배 증가하는 거죠. 근데 양정은 제곱입니다. 그럼 네 배 증가해요. 축동력은 세제곱이니까 여덟 배 증가하는 거죠. 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 2번, 3번은 틀렸죠. 그리고 4번 통일특수로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이 두 배가 증가되는 게 물을 높이 보는 데는 펌프를 직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5번에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마다 유량이 두 배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에서 저거죠. 저거 이제 펌프 직송 방식에서 이제 정속 방식일 때는 우리가 펌프를 병렬로 배치하는 이유가 유량을 증가해 줘야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서징 현상 나타내는 거 옳은 게 했죠. 1번에 전기 배관 내에 응축되어서 배관의 곡관부 등에 부딪히면서 소음과 진동이 유발시키는 현상. 이것을 스팀해머죠. 스팀해머. 그리고 2번에 만수상태 흐르는 관의 통도를 갑자기 막았을 때 수압상수 압력파가 관 내에 왕복하면서 이거는 워트해머 습격작용이죠. 그리고 산형의 특성의 양정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유량과 양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변동하는 현상을 이것을 서징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4번에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 포화전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물이 증발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사, 이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입니다. 4번. 4번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4번하고 5번하고. 그 다음 5번. 배수수직관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하할 때 순간적으로 진공이 발생해서 드램이 흡입하는 현상. 이게 유인사이펀작용, 흡인작용 또는 흡출작용이라 했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급수설비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수조의 유입과 유출은 가능한, 짧게 하면 안 되죠. 짧게 하면, 물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대각선 방향 멀리 배치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 배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번에 용전산소에서 부식 방지의 배관유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간이나 아니면 폴리부틸렌강 같은 걸 써죠. PB간이라고도 칭하는데.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런 쪽이 적합하죠. 스테인리스 강간이나 아니면 부틸렌간이죠. 부틸렌간. 보통 PB간이라고 칭하는데, PB간. 그래서 이것을 현재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음용수용 이제 수조 내면에 치는 돌에는 수질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조 및 부속품 내식성 자재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단수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합으로 인해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백큐움 또는 버큐움이라 발음하는 분도 많아요. 진공 방지죠. 버큐움 브레이커가 진공 방지기입니다. 역류 방지. 특히 세정 밸브 대변기는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번에 자, 급수 설비의 수질 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아니죠. 1번에 저수조에 설치된 넘칭간 말단에는 철망, 바로 방충망이죠. 지워서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감소될 수,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없어지면서 수질 오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잔류염소가 증가되는 수조가 없겠죠. 따라하니까. 그리고 4번에 세면기에는, 3번에 크로스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면 오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세면기는 토수구의 공간을 확보해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기에 이제는 백금별의 그 진공 방지죠. 설치해서 배수의 역류를 방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해놨죠. 1번에 경도가 높은 물은 기기 내에 스케일 생성 및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주분리. 수주분리는 물의 흐름에 끊김 현상을 수주분리라고 해요. 그래서 수주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에는 습격장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급수설비의 기구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 수압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째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서 수도 직결 방식은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설비비 저렴합니다. 그리고 5번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 대수를 변화시켜서 양수량이나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은 이거는 정속이죠. 정속 운전 방식이고 변속 운전 방식은 회전수를 제외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변속이었죠. 그래서 7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급수설비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은 옳지 않는 거죠. 1번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용해서 수질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해서 옳은 지문. 그리고 2번에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외의 배관을 접속시켜서 설비의 효율을 높이면 안 되죠. 이거는 크로스 커넥션 교차 연결이죠. 그러면 급수의 오염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단수 등이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합에 의해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의 공간 두거나 역류 방지기, 바로 진공 방지기죠.
백균 브레이크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5번에 저수탱크에 필요 이상의 물이 지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쉴때 없이 물탱크를 너무 크게 설계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예, 강경을 결정하는 데는 기구 급수부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동시사용 유량을 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초고층 건물의 급수압력이 최고 사용은 넘지 않도록 급수 조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이렇게 설계 최고 압력을 이렇게 하면 되죠. 아파트는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급수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슬리버를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기구로부터 고가 수지 높이가 25m일 때는 그 발생하는 수압은, 그러면 메다 주어졌으니까 25 곱하기 0.01 하면 되죠. 그럼 0.25 메가파스칼 만큼의 수압이 필요하죠. 그러면 250 킬로파스칼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토수구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백균 브레이크를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낫죠. 넘침가는 고가 수조 방식의 급수설비에서 탱크 안전 수위를 여기에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침간에 넘쳐오는 물은 간접 배수하도록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말단에는 철망 방충망을 설치해 주라 했죠. 그리고 이번에 고층 건물에서 급수 설비를 조닝하는 급수 압력이 균등화가 있었죠. 그리고 뭐 습격 작용 방지 뭐 등등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하향 급수 배관은 수리 점검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하향 급수 배관법은 수리 점검은 불편하고 상향 급수 배관법이 수리 점검이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향 급수 배관법은 수압이 일정한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4번에 급수 배관의 에어 챔버가 공기실이었죠. 에어 챔버 공기실은 습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급수 배관은 원심력 펌프를 거의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1번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중수 급수에, 중수는 하수를 제철해서 공급해 주는 걸 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수나 세차, 대소음기 세정에 이용된다 해서, 자, 맞죠. 그런데, 이거, 음료용이나 조리용 이런 걸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 직결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보다 시설비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해서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워터 해마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속을 2m 세컨드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4번에 수질음을 방지해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배관을 구성하면 안 됩니다.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배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2번 급수설비에서 습격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낫죠. 밸브를 급히 조작할 때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수준의 패킹이나 와시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왜? 소음이나 진동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급수관의 지름을 좁게 해서 수압을 증가하면요, 습격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최대한 급수관의 지름은 크게 하고 수압은 줄여줘야지 습격작용 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습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기실 에어 챔버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유속의 급증지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이 습격작용 워터 하마가 발생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탕 설비부터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